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는 정기 말에 작성한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회사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를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과목 및 조기 등록을 합니다. 현재 여기까지 학습을 했죠. 예. 그 다음 단계는요, 회사가 계속 사업자냐, 신규 사업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계속 사업자는 이전 연도에도 사업을 한 사업자를 말하고요,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당해 연도에 구입을 할 경우 계속 사업자는 정기에 재무제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 만든 거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즉, 정기에 결산을 했을 것이고 그 결산의 보고서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해야지만이 해당되는 자료를 가져다가 단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기 말에 현금 쓰고 남은 게 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그 현금을 가져다 계속 써야 되는 것이므로 정기분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이 정기분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가 정기분 재무제표 등입니다.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요, 이 메뉴입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 전산회계 2급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정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거래처별 초기이율, 이세 개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정기분 자료 입력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단기 거래를 입력하는 것이고요. 그 메뉴는 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결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는 정기에 거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곧바로 단기 거래를 입력하고 전표 입력에 결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말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자료를 프로그램에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정 과목별로 해당 계정 과목 장부에 정기율로 표시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전기 말에, 즉 작년 말 결산일에 현금 쓰고 남은 잔액은 재무상태표 자산란에다 기재를 합니다. 이 1,180만 원은 단기에 이율시켜서 써야 되는 돈이죠.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정기말 자산, 부채, 자본자를 넣어주면 해당되는 이 자료는요,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맨 위, 현금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이거든요. 현금 출납장 맨 위에 정기율로 데이터가 반영돼서 들어옵니다. 1,180만 원, 보이시죠? 그대로 반영돼서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출납장 거래 자료는 첫 번째,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 정기에 쓰고 남은 현금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므로 그 잔에 그 자료를 먼저 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 계정 과목에 장부의 맨위 정기율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자료를 넣으시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에 기말 재고의 금액을 표시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팔고 남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자산이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2180만원은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의 순서가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가죠. 그 매출원가 쓸 때 매출원가 밑에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기말상품 재고액에 이 기말상품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자료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분 자료를 넣으실 때는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넣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의 상품 재고액을 넣을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넣으면 그게 다른 데서 연관이 되면 그대로 쓰게 하기 위함이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기말에 쓰고 남은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넣어주시면 그 자료를 프로그램 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료를 넣으라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산이다 보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다 밑줄그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율은 거래처별로 작년 말에 정기 말에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당해 연도로 이월시켜서 거래처 원장 맨 위에 써서 계속 그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의 거래를 관리해 가야 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가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세 번째인데 거래처별로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은 해당되는 계정 감옥별로 그 잔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잔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 거래처를 오른쪽에다 입력을 해서 거래처 원장에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료를 넣어야지 그 자산부채 자본의 자료가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 넘어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래처를 오른쪽에다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오른쪽에다 넣어야지만이 해당되는 거래처별로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의 그 정기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처 운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결산 및 재무제표에 가면 올해 결산을 할 경우 작성해야 되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결산을 하면 자산부채 자본은 정기 재무상태표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재무상태표는 작성을 할 때 정기와 당기께 비교가 되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기의 재무상태표하고 당기의 재무상태표가 비교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 거 자료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역할을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사용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 먼저 자료를 넣고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자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밑줄 한번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자료는 영진상사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를 영진상사로 바꾸시고 내용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영진상사인지 확인하시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보시게 되면 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입력을 해놓고 그 입력된 자료를 보고 누락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고 틀린 자료는 수정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 입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므로 교재에서는요, 그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전부 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입력해 본다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오류 부분을 정정하는 거하고 추가로 입력하는 거는 상당히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게 정기 영진 상사가 만든 재무상태표입니다. 정기 말에. 자, 그러면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하고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누계액, 즉 금액을 쓰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부분 자료 넣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입력이 정확하게 다 됐다면 차변과 대변, 즉 자산총계가 있는 차변 쪽과 부채 자본 총계가 있는 대변, 즉 왼쪽과 오른쪽에 전체 총계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정기분 자료를 프로그램에 넣을 경우에는요. 정기분 자료를 프로그램에 넣을 경우 계정감목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감목을 넣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계정감목을 분류를 해서 그 코드번호를 보고 분류를 해가지고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동자산, 유동부채, 비동부채, 자본금으로 자동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동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입력은요,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므로 계정과목으로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금액의 왼쪽 부분 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므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려고 하면 코드라고 나오는데요. 코드 번호를 알면 그 번호를 직접 치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의 코드는 좀 몇 개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의 코드 번호가 101번인데요. 그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 자리에다 101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지금은 다 모르는 상황이죠. 처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의 번호를 처음부터 외우지는 않습니다. 계정 과목의 번호를. 자, 그럴 경우에는 코드란에 현금이라고 칩니다. 이렇게 현금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금액을 넣으면 되는데 2,197만원이죠. 입력하는 방법은 21970하고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키는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키패드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러스 키가 동그라미 3개가 나오는 키입니다. 따라서 빠른 금액 입력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한꺼번에 넣고자 한다 그러면 그 플러스 키 누르는 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현금이 당좌자산이므로 이게 당좌자산에 기록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예금을 입력하고자 한다면 코드번호를 모르니까 당좌로 가면 되겠죠? 당좌라고 쓰시고 엔터를 칩니다. 당좌예금 선택하고 1650만원을 넣을 건데 16500까지 치시고요.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게 저장 버튼이 없는데요. 여기 저장 버튼이 없을 경우 해당되는 메뉴에서 이렇게 줄이 바뀌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대로 빠져나가도 이 두 개 입력한 거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낸 출제자가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냈기 때문에요. 계정 과목만 쭉 써놨죠. 그래서 입력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입력하라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입력을 좀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약간의 배려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만 보고 프로그램이 넣는 것이므로 그렇게 넣으면 나머지 자료는 자동으로 알아서 오른쪽에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을 보고 계속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넣어보겠습니다. 보통예금이 500만원, 정기예금이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7 플러스 플러스, 500만원 5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키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론편에서 학습했듯이 해당되는 채권에 대해서요, 기말에 회수가 100% 불가능할 경우 대손을 추정해서 대손충당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은 정기말에 설정한 금액이죠. 그럼 이거 보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756만원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고요, 그 중에서 96,000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걸로 회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56만원이 잔액이고 96,000원을 뺀 옆에 746만 4천원이 장부금액, 회수 가능액이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장부금액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대답하셔야 돼요. 이쪽은 잔액입니다. 펜 들고 써놓으세요. 잔액. 이거는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얼마냐? 그럼 이거 대답하시는 거고, 장부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746만 4천원.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러매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826만원이고, 받으러매 회수, 그 장부금액, 받으러미 잔액은 826만원이고 장부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819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잔액, 장부금액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자료를 넣으실 때, 왼쪽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넣어줍니다. 왼쪽 부분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얘가 계산해서 오른쪽 부분 이 계산을 해가지고요. 이 계산은 눈으로 안 보여. 얘가 스스로 합니다. 이 계산을 해가지고 토탈을 냅니다. 전부 다 자료를 넣어보면 이 금액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산한 것을. 자료는 왼쪽 것만 넣는 거예요. 오른쪽 거 넣지 않고 왼쪽 거 두 개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건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손이라고 치시고요. 두 글자 코드라인 쓰시고 엔터 칩니다. 대손충당금이 여러 개 뜨는데 참고를 보시고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골라야 됩니다. 자, 109번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채권의 그 다음 번호가 프로그램에서는 그 채권의 대손충당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을 넣어보겠습니다.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로 대손이라고 친 다음에 참고를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받으러움이 110번이니까 곧바로 이 자리에다가 그 다음 번호가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이거든요. 111번 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넣겠습니다. 상품이라고 치시고요. 2,000만원 2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으면 빠르죠. 자, 그 다음에 또 왼쪽 거 자료 넣어야 되는 게 나왔습니다. 차량 운반구 1,500만원 이게 취득가액입니다. 차량의 취득가액, 취득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 차를 운행을 하면서 감가상각이 된 게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옆에 있는 금액은 1,500에서 300만 원 빼서 쓴 금액인데요. 이게 이 차량의 장부 금액이죠.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두 개이거든요. 그래서 차의 취득원가가 얼마냐 그러면 1,500이라고 해야 되고, 장부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1,200만 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이, 이 앞부분하고 똑같이 왼쪽 거두 개를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1,200으로 계산을 합니다. 비품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왼쪽 거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누계액도요, 감가상각하는 자산에 대해서 전부 다그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그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호가 그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입니다. 209번.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209번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3 플러스 플러스. 비품도 그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까지 맞아 넣으시면 전기말 작성한 그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잔액을 전부 다 넣게 됩니다. 합계를 잠깐 보시면, 합계 보시면 이 금액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보나마나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했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코드 자리에 두 자씩 쳐가지고요, 엔터 쳐서 선택하고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금까지 쭉 넣어보겠습니다. 타자가 빠르시면 이게 두 글자보다는 세 글자 쓰는 게더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목록에. 그래서 더 많이 치시면 좀더 좋습니다. 네, 전부 다 넣습니다. 그 합계를 보시면 차변 합계하고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보실 때요. 시험 보실 때 자료가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가 이렇게 누락돼 있거나 이렇게 빼먹거나 이렇게 입력을 아예 안 해놓거나 금액을 틀리게 써놓거나 이렇게 내고 고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누락됐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자료 입력한 거 삭제하고 싶다면요, 해당되는 그 칸에다 클릭하시고 상단 툴바의 F5 삭제나 이게 빨간색 X 버튼을 누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지워졌죠? 그러면 왼쪽 부분에서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입력이 안된 상태가 돼요. 그럼 이게 틀린 거니까 이제 고쳐라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넣겠죠. 넣고자 할 때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다 끼워서 넣는 방법은 없어. 이 메뉴에서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냐면 밑에다 넣습니다. 밑에다가 대손이라고 치고 대손충당금 참고를 보고 외상매출금 거 골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그 금액 96,000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일치되죠. 자, 그리고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창을 껐다가 켜면, 얘는 무조건 껐다가 켜면은요, 해당되는 메뉴 창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시면 번호순으로 정렬돼요. 오름차순. 그래서 이게 예상매출금 다음으로 갑니다. 그걸 즉시 보고 싶다면
상단 툴바에 F12 이렇게 조회를 누르셔도 됩니다. 눌렀더니 간 거 보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누락분 자료를 넣고자 할 때 밑에 빈칸에다 넣는다는 거, 그리고 금액 틀리게 된 거는 이제 고치시면 되겠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입력하시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료를 다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